잘 놀았다. 더 힘들어. 언니 나 배고파. 여기서 재료 준비를 하는 건가? 여기. 그지. 이거 맞지? 바베큐 할 때. 버섯 이대로 맞지? 응. 아, 눈 매워. 그 정도라고? 아! 아닌데. 뭐야? 뭐가 이렇게 매워? 안 매운데? 파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나? 하트. 응. 이렇게 꽂는 거 아니야? 이렇게나. 나 일하는데 좀 저기 갈 수 있던가. 어우, 눈 매워. 언니! 언니! 안녕? 예민 언니! 야, 애기 고양이라고! 뭐야, 저 언니 좀 알려주세요. 까꿍. 불 피워주세요. 이들. 잘하는데, 이제? 제가 할머니 집에 갔다가 제가 불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었어요. 심지어 이런 게 없어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계속 부채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먹었어요. 어느새 담당이 됐네. 그니까. 붙은 거 같은데. 불난집에 부채질 한다고 하죠. 언니 됐다! 너무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배고파. 나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다 떨어질 것 같아. 오! 우와! 대박. 맛있겠다. 아, 배고파 죽겠어. 오늘처럼 배고픈 날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먹어볼래? 응. 너 먹어. 먹어봐. 언니가 구운 고기야. 맛있어? 응. 맛있지? 응. 언니 너무 맛있다. 먹자, 줘봐, 빨리. 줘봐. 그릇. 아, 먹어야겠다. 아, 진짜 물놀이 해가지고 식욕 폭발했다. 와, 진짜 맛있다. 김치도 꺼줘. 정신아, 왜 이래? 야, 야, 진정해. 언니, 얘 왜 이래? 야, 진정해. 왜 이래? 아, 고기 탈 것 같아. 이만 반갈아 주세요! 나 열심히 일했어. 다 탔어. 잘 잘랐잖아. 그건 그런데. 칼각이야, 칼각, 그건. 탔다니까. 아우, 뜨거워. 이번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언니, 정말 맛있다. 진짜 너무 배고팠어, 오늘. 오랜만에. 제 인생 24년 중에 지금 오늘 물놀이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이보다 칼로리 소모는 더 없을 것 같아. 미끄럼틀은 괜찮았어. 미끄럼틀 진짜 재밌더라. 약간 동심의 세계로 간 기분이었다니까, 내가. 하나, 둘, 셋, 짠. 짠. 자, 오늘 첫 그래픽을 완출하셨나봐. 컴퓨터였습니다. 언니, 얼마 안 남았어. 뭐? 지금 1시간 45분 뒤부터 우리 고성방가 금지야. 응? 여기 10시부터 고성방가 금지라고. 시간이 벌써 8시. 그러니까 지금 신데렐라라고. 우리 지금 10시부터 큰 소리 못 낸다니까, 우리. 꽃이 해먹어야 돼. 해. 해. 하라고. 아우, 나 너 안 먹을래. 먹기만 해. 우리 오색 찬란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와, 말지도 좀 안 한 거. 소세지를 그렇게 긴 걸 거자? 그러면? 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금 너무 좋은데? 아, 너무 거슬려. 왜, 나 너무 좋아. 얘만 똑 튀어나왔잖아. 원래 그런 거야. 아, 싫어. 원래 포인트야. 언니 패션의 포인트도 몰라? 언니 목걸이 안 하냐, 마지막에? 아, 거슬려. 왜, 너무 좋은데? 반 잘라야 돼. 너무 예쁘지 않아? 저 혼자 뚝 튀어나왔잖아. 아니야, 원래 이게 매력인 친구야, 이 친구. 아, 짜증나. 또 예뻐, 방금 더 잘라. 안 잘랐구나. 나만 스타일 추구한다. 너무 예쁘지 않냐, 일단 솔직히 오색 찬란.
얘 반 잘라줘. 이렇게? 응. 이거 봐. 얼마나 이뻐. 따라하지 마. 그대로. 얘 저거 바꿔요. 아니 그럼 안 자를게, 안 자를게. 안 자를게. 그럼 어떻게 하게? 안 자를게. 세로로. 얘 뭐라고 경제지심이 붙어가지고 씨. 나 소세지 자르면 안 돼. 저거 좀 봐. 나 소세지 자르면 안 돼? 아 자르게 해줘. 안 돼. 아 따라하지 말래요. 큰일 나. 너 자르면 큰일 나. 아 자르게 해줘. 자르게 해줘. 잘라. 왔어. 알았게 좋다. 나 삼겹살 넣을 거다. 목살 넣을 거다. 목살. 입고 있어? 야, 벌레 여기 붙어 있어. 나 가위 집을라 했는데. 나 가위 집을라 했는데. 나 가위 집을라 했는데. 아 깜짝 놀랐네. 진해요. 송충인가? 쟤 어디서 나왔어? 와 다리. 언니 얘 어디서 나왔어? 몰라. 이 우리 먹을 때부터 있었던 거야? 모르겠는데. 캐릭터라고 생각해봐. 와 싫어. 그래도 정이 안 가. 나 말했잖아 마지막 피날레 있다고. 어? 마음이 너무 낮았어. 하나. 언니 근데 칼로 어떻게 잘랐어 방금 또? 가위로 잘랐네. 진짜? 그럼 반쪽알이 어디 있어? 내가 먹었어. 아 나 진짜. 가위로 잘랐고 너 반쪽은 먹어. 아니 가위로 잘. 아 가위로 자르라고. 아 야 나 흘렸어. 뭐해? 더럽게도 먹네. 더럽게도 먹어. 어때? 채원이가 한 입 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채원 스토스톰 토마토. 예쁜데? 됐어. 어 먹자. 맛있네. 이거는 이 용도가 맞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올려주는. 이렇게 올려주는. 응? 올리면 뭐하냐고. 다 떨어지는. 잘못했네.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건 실패야. 그치? 이렇게 내려가는 꽃은 처음 봤어. 이벤트인데 이벤트? 서프라이즈. 아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다. 오늘처럼 소리를 안 지른 날도 없는 것 같고. 방금 질렀는데 아까. 아 오늘 너무 나른한 하루야. 오늘 뭔가 너무 조용조용해. 정신 차리세요. 언니 어땠어요 오늘? 글램핑은 처음 와봐가지고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챙겨가도 되나? 라는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도 정말 다 있었고. 뭔가 텐트가 없어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캠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도전을 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야, 시작으로? 맞아. 어떡해? 제발 언니 제발 진짜 제발 진짜 갔어. 나 진짜 너무 아팠어. 갔어. 다 쳐다봤어. 저기 계신 분이 나를 다 맞췄어.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했어. 여기가 저기 이상했다고. 내 거기에 붙었지? 거기 잠시였다고 진짜. 아 너무 놀랬다 진짜. 와. 아 부끄러워. 죄송합니다. 자 방금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아무튼 내가 해? 오늘은 내가 하네. 근데 진짜 불멍 진짜 자주 한다 그지? 캠핑에 필수지. 붙은 것 같은데? 붙은 것 같아. 그지? 그냥 하자. 됐다. 됐어. 됐어. 됐다고. 너무 잘 피웠다. 예쁘다. 나는 신박하게 오감자를 구워 먹어볼게. 여러분, 오감자 구워 먹는 팁. 제가 이제 됐어. 내가 만들어야겠다. 채원 레시피. 벌써? 응. 뭐야 왜 이렇게 잘했어? 팝콘 같아.
맛있으면 어떡해 이거? 대박 나면 어떡해? 나 오감자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어떡해? 뭐들 해.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됐어. 어때? 끓였는데? 아니야 노릇노릇한 거야. 별 다른 맛 없을 듯. 감자튀김 맛이 더 나지 않았는데? 그럼 뜨거운 오감자인데? 실패! 이거 2차로 넣어도 된대. 에? 그렇게 갑자기 넣는다고 바로? 어, 탄다. 어제 색깔 나온다.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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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언니, 고구마 하나 쌓을 거 없음. 뭐 할래? 난 이 친구 할 거야. 두 겹을 쌓아야 돼요. 가장자리에 불이 없는 곳으로. 어, 고구마 잘 익겠다. 맛있겠다. 이거 왜 꺼지는 거예요? 꺼졌어. 왜 이렇게 불쌍해? 됐어. 됐다. 됐지? 응. 그래. 예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언니 너무 맛있으면 어떡해? 눈물 흘려도 돼? 아까처럼 물어봐. 내 심장이 너무 아팠어. 익었어? 익었어. 와 진짜 뜨거운가 봐. 아직도 빛나. 응. 아유가 완전 잘 익었지? 응. 와 우리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추웠는데. 그니까 옥상에서 바람 불고 텐트 날아가고. 그니까 난리 온갖 난리 다 쳤는데. 여름이네. 오늘 저희가 첫 글램핑을 마쳤는데요.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께 글램핑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 벌레는 어쩔 수 없네요. 어딜 가나 이겨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요즘 이겨내고 있어서 오늘 같이 파리래. 파리 맞네. 파리 맞아. 파리랑 같이 동침하고요. 여러분 굿밤입니다. 굿밤이 아니겠네. 우리 6시에 공개되니까 늘. 맞죠. 맞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맞아 이거? 맞아. 맞지? 다시 해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뿅. 부모님입니다. 아 너무 잘 잤다. 아침에 먹어볼까? 이거는 색다르게 돼지고기 김치찌개. 고기 더 안 나올 거야. 너무 너무 짠 거 아니야? 어 그냥 먹자 그러면. 원래 고기 먼저 볶아야 되는 거 알지? 맞아. 뭐 빼고 진짜 잘 잤어. 맛있겠다.
냄새 좋은데? 이게 순두부찌개 같다. 맛있는데? 먹겠습니다. 먹어볼까? 국물 주세요. 더 줄까 보네? 안 먹자. 맛있어. 고기 다 해줘야겠다. 처음 맛있어. 매워할까? 아니. 몇 가지 알지? 오! 풍어! 네, 일단 나는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해방 하나 만들어오지 않았어? 누구야? 야, 정말 해봐. 내가 왜 나? 너 이랬어? 나 벌레 때문이야. 아, 벌레 나왔다니까 진짜. 우리 숙소에도 나왔다니까? 장소만 바뀌면서 벌레가 계속 나왔어 진짜로. 몇 개의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내가 너무 충격이 컸나 봐. 이런 적은 없지만 왜 그래? 그만해. 와 나는 나 진짜 너 소리 지르고 여기 앞에 오페라 3, 2, 1호 사람들이 모두 내 눈이랬거든. 악마지 따라라라 맞춘 게 잊혀지지가 않아. 다들 진짜 깜짝 놀랐다. 너? 역시 왜 고성방가했을 때 이제 쫓겨난다고 퇴실. 맞아, 퇴실 조치를 취합니다. 네, 내가 10시 이후에 소리를 질렀더라고. 아니야, 너가 딱 10시 알람이었어. 10시 알람이었어. 아, 너네 이제 그만. 와, 영상 가관이 됐다. 찍혔을까? 감사합니다. 어제 저와 함께 여기 모이신 분들께 빨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는 병이 있어서요. 벌레가. 근데 벌레가 정말 컸어요. 이만했어요 정말. 나도 소리 줬을 거야. 와 이제 심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죄 말씀드립니다. 아 저 너무 놀랐네. 너무 맛있다. 아 너무 잘했다. 라면이 아직 아침에 없다니. 맛있다. 우리도 풍성한 바람 빼야 되니 혹시? 몰라. 잊고 있었는데 내 눈앞에 너무 잘 보였어요. 지금 어떡하냐?